수확을 앞둔 작물이 많아서 한창 바쁜 시기라는데요. 청년 농부들이 키우고 있는 건 쌈채소입니다. 다른 농가와 차별화된 흔치 않은 채소도 참 많은데요. 전농사를 만약 했으면 저희가 겨울철에 쉬어야 할 텐데 쌈채소는 그렇지 않았고 이제 매일매일 같이 모여서 일을 할 수가 있었고. 아직은 배우는 단계라고 생각해서 쉴 틈 없이 움직이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벌레 먹은 것들이 좀 있네요. 예, 유기로 하니까 어쨌든 벌레 먹는 건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땅을 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땅을 살릴 수도 있고 땅을 알아갈 수도 있고. 기특하죠?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땅에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본인들의 할 일이랍니다. 친구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16살이요. 16살이요? 저희 집이 돼지를 키워가지고 농사를 지어보고 싶다고 해서 왔었어요. 처음에는 좀 힘들긴 했는데 이제 일도 적응되고 그러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서로 의지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며 지금의 농장은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벽겨자 말고는 좀 많이 저기 청상추도 으스러진다고 하거든. 늙은 보정전 다 버리고 새로 다 파종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야지. 협업 농장이 갖고 있는 장점은 젊은 청년들이 함께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사실 개인이 하기엔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야지만 그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매력에 빠져서 같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잘하고들 있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네 일들을 많이 해주고 심지어 상여까지 매주고 하니까 이제는 없어서 안 되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은 존재 가치가 되는 거지. 네. 이런 청년들 덕에 마을에 활력이 돌고 있답니다. 자, 이제 밥 먹으러 가자. 그렇습니다. 농산일 백심 아니겠습니까? 네. 직접 키운 농작물로 간단하지만 건강하게 한 끼를 해결하는군요. 무슨 반찬이 필요하겠습니까? 신선한 쌈 채소만 있으면 한 그릇 뚝딱입니다. 제가 직접 수확한 거라서 더 맛있게 먹으려고 노력해요. 그럼요. 본인이 키운 거잖아요. 처음 농사를 시작했을 땐 판로를 찾지 못해서 애를 좀 먹었는데 지금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납품 업체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진연될 모습을 보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보시면은 든다는데요. 유기농이라고 써 있죠. 인증원에서 이제 신고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인증번호와 유기농 마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 친환경 농산물을 인증하는 마크가 참 다양한데요. 유기농 마크 그중 하나고요. 무농약 마크도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이 지금 됐습니다. 지금 하는 대로 마을과 함께하는 농장 그리고 청년이 함께하는 농장을 계속 만들고 싶습니다. 농작물에는 건강을, 농촌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청년 농부들 넘치는 열정이 계속되기를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